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3일 펠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에 일본의 한 소도시 시의원이 나타났습니다. 타운 정부에도 들러서 항의성 서한을 전하며 억측만 늘어놓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 그는 오히려 공분을 사고 돌아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펠리세이즈파 위안부 기림비를 찾은 이케지리 히데키,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의 시의원입니다. 이케지리 의원은 미국 곳곳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고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기림비를 찾았다며 기림비에 새겨진 문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억측을 늘어놨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こちらに書かれている日の調査何を書か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まず見に来ました。でその中に私はカリフォルニアのグレンデールの方に前回行かしてもらった中の一名です。そしてここにも同じようなことが書かれているのであれば20万人ということ、 そしてセックススレーブという言葉はこの日にはふさわしくないと思いまして、それの調査に来ました。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한 건 사실이지만 위안부를 납치했다거나 또 그 수가 20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노다마도 부정했습니다. 제1차 아베 내각에서 각이 결정을 통해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その政府でやったことかどうかっていうのが今のよく言われるのが河野談話言われてますけども、河野談話が出された以降に第一次安倍内閣の時にそれは否定してます。それは閣議決定で決定されたことであります。 기림비를 둘러본 이케지리 시의원은 펠리세이즈 파크 타운홀로 자리를 옮겨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The research we have done and the facts that we found and what we believe to be true of the comfort women issue is exactly what we say it is.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펠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케지리 의원이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길 원치 않는다는 주장에 제이슨 김 부시장은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Comfort women issue is not just Korea and Japan issue. There are many countries involved with it, including United States. 지난 2012년 5월 일본 국회의원들이 타운을 찾아와 기림비 철거를 요청한 지 2년여 만에 또다시 일본 정치인이 펠팍타운을 찾았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우호 협력만 주장하는 일본 정치인들. 오늘 타운홀에서 김 부시장에 돌아가서 역사 공부 더 하고 다시 오라는 충고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최초로 포트리시 의원에 도전했던 폴륜 후보가 본방송 KBN을 방문하고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보내준 한인들의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한 내년에 다시 포트리 선출직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실시된 포트리시 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폴륜 변호사. 한인사회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 시장과 민주당원들이 똘똘 뭉쳐 전폭적인 지지를 한 상대 후보에게 600여 표 차로 아깝게 패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하지만 두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캠페인 기간을 고려하면 얻은 것도 많은 패배였다며 선거 이후 시장이 직접 찾아와 임명직을 거론하는 등 시와 민주당에서의 태도 변화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while I may not be in office, they're mobilizing to give out appointments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you know because they don't want to see this type of civil war every year. 또한 한인 사회가 진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지속적인 한인들의 정치 도전이 필요하다며 자신도 이번 패배를 거울 삼아 내년 선출직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plans for 2015. I plan to continue to advocate for the Korean community. I plan to run again in another election. 그리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한국 분들이 the Korean community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고 you gotta send somebody to run for office every time. 너무 조용히 하면 nobody's gonna pay attention. 이를 위해 지난 선거 기간 폴륜 후보 지원에 총력을 다했던 폴륜 선거대책본부는 이달 중 윤 변호사의 새로운 선출직 도전을 위한 선거대책본부를 재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인 8.15 광복절,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와 3세대들에게는 광복절보다는 인디펜던스 데이인 7월 4일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들에게도 한국의 광복절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계획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맨하튼 곳곳에서 광복절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코리안 위커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는 한인 1.5세 2세 청소년과 대학생 등 한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고 광복절을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지식으로 더 이상 이제 한국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만 계속 외칠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식으로 싸우고 그리고 왜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를 정확히 알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 후원을 맡고 있는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광복절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신나게 하고 그 우리의 옛날의 광복을 축하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한국이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 미래가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코리안 위크 행사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한국 문화 전시회, 퓨전 놀이마당 등이 펼쳐지며 독도 프레시 마블로 행사가 절정에 이를 예정입니다. 코리안 위크 첫 행사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14일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행사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시청 근처에 있는 폴리 스퀘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이 정말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고 정말 축제인 날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그것을 그냥 교육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공연적으로 접근해서 그날이 정말로 축제 같은 날이구나라는 것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뉴욕에 알리기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 어른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학생들에게 한인이라는 자긍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한인단체들과의 만남에서 동포사회 현황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7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지난 1월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한인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한인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엔 한인 동포들이 결속력을 다지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글학교와 한인회 현황 파악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이번 미국에 있는 한글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각지에 있는 한인회 그리고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들을 좀 방문해서 현재 실상도 좀 파악을 하고 또 정부하고 좀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자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뉴저지 인그루드의 KCC 한인 동포회관을 찾은 조 이사장은 한인 동포회관의 역할과 건설 중인 새 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들은 뒤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 뉴저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귀국하는 대로 정부 차원에서 도울 일이 어떤 방법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조 이사장은 오늘 워싱턴 DC로 떠나 동포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뒤 제32회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가 있는 인디애나폴리스로 내일 떠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주 동해 병기법안 한인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입법은 좌절됐습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인사회였지만 일각에서는 한인사회의 단합된 모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자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동해병기 추진 일지를 주성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월 7일 퀸즈 16지역구를 대표하는 토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26지역구를 대표하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테인 주 하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시작된 뉴욕주 공립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이튿날엔 인근 11지역구를 대표하는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또 다른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해 이틀 간격으로 뉴욕주 상원엔 두 개의 동해병기 법안이 소개됩니다. 사흘 뒤엔 뉴욕 동포사회가 범동포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의원들의 동해병기 입법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주요 한인 단체들과 교계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펼쳐나가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뉴욕주 알바니 주의회를 찾아 나머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두 개의 법안으로 불안하게 시작된 법안은 결국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지만 마침내 5월 6일 뉴욕주 상원은 아벨라 의원의 동해병기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킵니다. 유사한 법안을 들고 나왔던 스타비스키 의원이 자신의 법안 상정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하원의 통과와 함께 이번 달 안에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동해병기 법안의 입법화는 끝내 좌절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까지도 동해병기 법안이 본 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상원 통과를 주도한 토니 아벨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만든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으로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해병기를 외교 문제가 아닌 교육 문제로 접근해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모두가 동참했지만 의원들의 정파 싸움으로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은 내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도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 내년 회기에 법안의 입법화가 이뤄지려면 한인사회 단합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인사회 큰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범동포 추진위는 결국 어제부로 공식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공화당의 최후 통첩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여름 내로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올 여름 내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4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올해 이민개혁법안의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데 대한 대통령의 대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에 하원 공화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해로운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이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티파티에 맞설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며 의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행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원 공화당이 행정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싶다면 법안을 통과시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 단속의 중점을 내부 이민자 단속에서 국경 밀입국 차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기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각 행정부처의 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들을 제시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이 새 고용 계약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또 교통 대란에 시달려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과 새 고용 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0일 파업이 시작되고 하루 약 3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집니다. 현재 MTA 측은 5천 명이 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직원들의 급여를 앞으로 7년 연간 총 17% 인상하고 직원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초 MTA 측은 6년간 총 11%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6년간 총 17%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MTA 흑자 발생으로 요금 인상 없이도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MTA 측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적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앤드류 쿠오머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MTA는 파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 확대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어제 238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펼쳐진 화려한 불꽃놀이, 특히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수놓은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매년 최대 크기로 화려한데요. 뉴욕의 밤하늘을 물들인 메이시스 불꽃놀이,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1976년 허드슨강에서 처음 시작된 메이시스 불꽃놀이. 38회를 맞는 내일 밤에도 불꽃놀이 하이라이트인 스마일 페이스 모양 등 다양한 형형 색색의 폭죽이 뉴욕의 밤 하늘을 아름답게 빛냅니다. 특히 올해는 5년 만에 허드슨강에서 이스트강변의 부르 끓는 브릿지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불꽃이 쏘아 올려지는 바지선은 사우스 스트릿 시포트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사이에 정박하며 저녁 9시 20분경 시작해 1분에 1,500개씩 30분간 총 5만여 폭죽이 1,000피트 높이의 뉴욕시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뉴욕시 최고의 연중 행사인 만큼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이곳을 찾습니다. 바로 앞에서 관람을 원하는 관람객들은 사우스 스트릿 시포트와 브루클린 브릿지 팍, 브루클린 덤보 지역 등지가 꼽히며 오후 2시부터는 인근 도로가 차단됩니다. 올해 불꽃놀이 배경 음악의 주제는 미 국가인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의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디바 재즈 오케스트라와 찰리 데니얼 밴드, 이디아나 맨젤, 빌리 포터 등이 무대를 꾸밉니다. 저녁 8시부터 MBC TV에서 생방송되는 식전 공연 행사에는 닉 캐논의 사회로 엘리케 이글레시아스, 아리아나 그랑데, 잭 브라운 밴드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편 뉴저지에선 저지시티 리버티 스테이팍에서 뉴저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쇼가 펼쳐지며 한인 밀집 지역인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에서도 저녁 9시부터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민권법 시행 50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민권법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직업이나 교육 그리고 법률상으로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민권법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전히 각종 차별이 미국 사회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최근 강도에게 총을 맞은 한인 노숙자가 입원 2시간 만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이민자들이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